엄마 죽고 나서 1년 만에 우리 집에 밀고 들어와 놓고 일단 주지 못해! 식사해요. 나중에 할게. 그러게 왜 다 큰 딸 뺨을 때려요. 그러고 나면 누구보다도 당신이 이렇게 괴로워하고 후회할 거면서. 나 후회 안 해. 누가 후회하고 괴로워해. 그런 사람이 밤새 잠 못 자고 몇 번이나 일어났다 앉았다 해요? 더구나 오 원장님까지 와 있었는데. 오 원장은 왜 와 있었던 거야? 제가 오시라고 했어요. 은주 제의 장례 문제 상의하려고요. 이 사람 제의는 안 된다고 했잖아. 그래도 당신보다 나을 것 같네요. 어떻게 다 큰 딸 뺨을 때려요. 더구나 다른 사람도 보고 있고 제정신도 아닌 인사불성인 애를. 당신은 그게 내 편 들어주는 거라 생각했죠. 모르겠어요 아직도. 그게 조금도 나를 위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. 일찍 일어났구나. 술은 다 깼어? 어디서 그렇게 마셨어? 제이랑 마신 거야? 좀 나가주시겠어요? 저 출근해야 하거든요. 점심때 잠깐 병원으로 와. 점심 사줄게. 저 바빠요 오늘. 그럼 저녁은 어떠냐? 저녁 때도 바빠요. 나랑 얘기 좀 하자. 언제 시간 돼? 저 아빠랑 할 얘기 없어요. 그리고 저 늦었거든요. 왜 맞을 짓을 해? 그러니까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. 왜? 제가 뭐 틀린 소리 했어요? 아니면 안 하던 소리 했어요? 제가 틀린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안 하던 소리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갑자기 아빠 신기 건드려서 손찌검까지 하세요? 원장님 제이 오빠 앞이라요. 원장님 제이 오빠 앞에서 새엄마 새엄마인 거 뽀록내고 아빠가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 까발려서요. 왜요? 정국을 찔렸나요? 그래.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잘 짚었다. 근데 그렇게 그 사람들 앞에서 있는 사실 까발려서 너한테 돌아오는 게 뭐냐? 그러면 네 속이 시원하기라도 해? 그래? 그래요. 시원해요.